1811년 홍경래의 난. 여러분은 홍경래 난의 학습을 통해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왼쪽은 지도가 되겠고요. 예, 평안도 정주 지도입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수장되어 있는 평안도 정주 지도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순무형 진도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규장각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 순무형 홍경래 반란군이 마지막에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정주성에서 순무형군,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정주성이 중심이 되겠고요. 그 정주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1811년 거병한 홍경래난 봉기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왼쪽에 있는 그림의 1872년 그림이니까 홍경래 난이 있은 지에 한 60년 정도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홍경래 난, 정부군과 치열한 대치 상황을 하고 있던 홍경래 반란군들은 나중에 정부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면서 항쟁이 이제 종식이 됩니다. 네, 종식이 되는데 그 과정을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주성이라는 것이 홍경래 난의 봉기군의 최후의 항전지였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경래 난의 전개 과정을 보기에 앞서서, 그럼 홍경래 난이 1811년에 왜 평안도에서 발생을 했느냐, 그 사회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상황, 평안도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평안도는 19세기 조선사회에서 상품 화폐 경제가 가장 먼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과의 평안도는 무역의 통로, 이제 서울의 한양에서 의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사신이 이제 왕래를 하는데 사행이 그 과정에서 무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이 많이 평안도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광과 은광 같은 광산 개발도 이 시기 새롭게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수공업, 상업적 농업도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평안도 지역, 그 서북 지역의 상황은 조금 삼남, 충청, 경상, 전라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새롭게 신분을 상승한 그 향족을 신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신향과 기존의 향족, 사족증인 구향 간의 향촌 권력 다툼, 향권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지고 그것이 향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 자체는 이제 유력 양반 가문이 없었기 때문에 천민도 이제 부를 축적해서 양반층으로 신분 상승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이동이 상당히 활발한 다이나믹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홍경래는 발생의 이제 큰 배경이 된 것은 결국은 평안도 지역,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일반민들이 신분적으로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국 평안도 지역은 왕조 초부터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서부터도 과거 시험부터도 차별을 받아서 중앙 관직으로의 진출이 이 사람들 관서 관북 지역, 그러니까
그 서북 지역, 평안도를 포함한 지역의 사람들의 중앙으로의 진출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상업활동, 잠상, 몰래 하는 상업활동,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광산 개발을 하는 그런 잠채,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1811년 홍경래를 주축으로 한 반란군의 난으로 표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평안도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굉장히 부가 이제 축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심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성장과 현실적 차별 사이의 괴리가 결국 절망과 분노로 나타났고, 이것이 난의 형태로 표출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홍경래 난은 홍경래 등 지도부가 10여 년 동안 치밀한 준비 끝에 일으킨 조선 왕조 정부 타도 운동이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홍경래 난에 관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홍경래 난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일지 생각해보세요. 평안도 구성지역의 서울 충신으로 풍수사였으며 홍산 밀무역과 금광업에 종사했던 자로서 신흥 상공업 세력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이들을 항쟁에 끌어들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우금칙입니다. 그럼 이어진 이야기도 잘 듣고 누구일지 생각해보세요. 가산군의 토호양반 출신으로서 유학자이자 진사였으나 여러 차례 과거 응시와 역관운동에 가산을 탕진하고 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홍경래 난의 경문을 작성하였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홍경래 난의 경문을 작성하였던 이 사람은 김창시입니다. 이어지는 본 학습에서 홍경래 난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홍경래 난의 주도층과 주력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도층입니다. 난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여기 4명 제시를 했습니다. 홍경래를 필두로 해서 우군칙, 이희저, 김창시가 있습니다. 먼저 홍경래는 1780년에 평안도 용강군에서 출생한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이 몰락 양반으로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중앙정계의 진출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던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신의 불만을 함께 할 만한 세력을 규합하고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전개하고, 결국에 가서는 홍경래 난 항쟁을 이제 이념적 정치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인물, 대표적인 주도 인물 중에는 이제 우군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군칙도 이제 평안도 구성 지역에서 활동하던 서월 출신으로서 역시 풍수사였습니다. 우군칙은 나중에 홍산 밀무역하고 금강업에 종사하면서 신흥 상공업 세력과 아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나중에 홍경래 난을 일으킬 때 이들을 항쟁에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희저인데요. 이희저 또한 출신이 한미안, 즉 평안도 가산군의 영노였습니다. 영노.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의 밀무역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부상대고로서 이제 부상을 한 인물인데요. 이희저도 홍경래를 따라서
난의 주도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김창 씨는 평안도 가산군의 토호 양반 출신입니다. 아주 신분이 높은, 지체 높은 양반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실패함으로써 가세를 일으키려고 상인들과 연결하여 상업에 종사하였고요. 그래서 항쟁을 이념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김창 씨가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홍경래 난의 경문을 이제 이 김창 씨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명이 홍경래 난의 주도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지도층 아래 지도자들 아래에서 주력으로 활동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세력들이었느냐? 농민층 주 세력은 농민과 그 다음에 전국에서 몰려든 유민들을 주 구성원으로 한 광노동자층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경래는 광산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구실로 이런 유민들, 전국에 있는 유민들, 중국에서 평안도로 온 유민들을 이제 성금을 주고 모아서 군사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용병으로서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향촌 사회의 실력자층이었던 이제 향임층 대부분도 이제 이들 지도부와 연결이 돼서 홍경래 난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난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거병은 이제 1811년에 하는데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눕니다. 남진군, 북진군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거병을 하는데요. 평안도 가산의 다복동에서 거병을 하게 됩니다. 이 거병 과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창 씨가 지은 이제 경문에 보면 정진인 그 정감독에 나오는 정치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 왕조를 개창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행하던 이제 정감록 사상을 이 홍경래 세력이 이제 끌어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경래의 군대가 바로 반란군이 바로 정치성을 가진 정진인의 군대이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세력 규합에 애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병 이후에 이 반란군들이 12월 28일부터 불과 한 열흘 사이에 많은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가산, 곽산, 정주, 선천, 대천, 철산, 용천 무혈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향임을 유진장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이제 관리하는 관인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고을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반란군의 세력이 거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자발적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충분히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관군에 의해서 홍경래 난이 홍경래 군대가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기에는 이제 관군들이 뭐 여러 곳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러다가 점차 관군들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홍경래 난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결국 관군의 홍경래 군대가 패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반란군이 마지막 항전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주성이 되겠습니다. 정주성에 모두 이제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정주성에서의 홍경래 반란군의 항전은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석달 이상 되고요.
오랜 동안 이제 항전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정부군이 이제 폭발물을 그 정주성 성벽에 설치해서 터뜨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정주성이 함락되고 이제 반란군들은 진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압 이후에 홍경래는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요. 우군 측은 생포되면서 주도층, 지도층들이 모두 체포, 처형되면서 항쟁은 종식이 됩니다. 홍경래 난이 종식이 되면서 실제 거기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정주성에서 체포된 반란군이 2,983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917명이 처형이 됐습니다. 거의 뭐 2,000명 가까이가 참수가 돼가지고 될 정도로 홍경래 군에 대한 정부군의 대응이 굉장히 강력했고 폭압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홍경래 난은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 의의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경래 난은 이전의 농민항쟁과는 뚜렷이 다르게 뚜렷한 정치적 목적 아래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무장봉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항쟁이라는 거죠. 신흥 상공업 세력, 그 다음에 몰락 양반들이 이 난을 주도를 해였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도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민중 항쟁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은 주도적 입장에는 있지는 않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 항쟁의 어떤 전개 과정 속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홍경래 난이 끝난 이후에도 홍경래 불사설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홍경래가 결국은 정주성에서 죽은 자는 진짜 홍경래가 아니고 가짜 홍경래다. 실제 난을 일으킨 진짜 홍경래는 살아있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 오게 될 조선왕조 타도와 사회 변혁의 기회를 이제 준비하는 하나의 계기로 홍경래 불사설을 삼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